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뭐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부합한 CPI 발표로 일단은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최근에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 가운데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관련된 LCC 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2월 해외여행 시장은 기대 이상의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국적선사의 국제선 여객수는 영업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1월 수준을 유지했고요. 일 평균으로만 본다면 1월 달 대비 2월 달이 11% 증가세입니다. 2019년 대비 64%만큼 회복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LCC들의 국제선 여객은 2019년에 80% 이상 회복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국적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마 국제선 여객이 50%대 머물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깎아먹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죠. 결국 우리가 초점은 국적사보다는 LCC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항공편당 여객수가 사실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공급이 폭발하는 해외여행 이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 미팅을 해보면 LCC 업체들도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항공기를 어느 정도 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로 실제로 공급이 좀 굉장히 제한적이면서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월 LCC들의 일평균 국제선 운항수는 1분기 1월 달 대비 6% 늘었는데 여객은 12%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흑자전환 이후에 LCC는 바로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탑승률과 운행 등의 수익성 지표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서프라이즈는 2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LCC는 3월 달에 계약과 맞물려서 겨울 성수기가 끝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LCC들이 적자를 기록했던 월입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1, 2월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 이연 수요가 비수기인 3, 4월도 이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치지고 있고요. 3월 첫째 주 실적만 보고 있다면 2월 대비 다소 조금은 슬라이스하게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12월보다는 30% 이상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벚꽃 시즌 특수도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1분기 LCC들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저비용 항공사 LCC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가운데 가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 LCC 가운데 유일하게 자본 잠식이 되지 않았던 제주항공입니다. 다른 LCC들은 자본 잠식과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오면 LCC들이 다소 자본 잠식을 탈피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뭐 자본 조달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버잉 이슈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이 이슈가 없었고요. 2023년 연간 매출액이 작년 대비 122% 증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도 예상하면서 LCC 중에 중국 노선 비중이 가장 더 높기 때문에 중국 노선 회복 시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주항공의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1조 5,613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625억 원 흑자전환, 그리고 순이익이 1,556억까지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510억대부터 일부 증권사는 600억대 이상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주항공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1분기에 충분히 이야기될 것 같고요. 일본 노선이 가장 좋긴 했지만은 아마 코로나 이전 LCC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 노선에 취향한 항공사입니다. 중국 수요가 당장 1분기부터 높이 올라오진 않고 있지만 2분기 이후에 서서히 시작되면서 하반기에는 중국 수요가 회복된다 보고 있고 또 내년에 관련된 중국의 인바운드 수요가 폭발한다고 보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2019년 이후에 아마 항공사로서는 중국 수요 회복에 가장 큰 수혜주로 결론이 되면서 제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LCC 중에서 제주항공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